엄청난 행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아, 좋죠 여기. 아, 좋습니다. 수영장 있고 파도 네. 치고. 의학 역사를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 네. 여행에 왔지만 몰디브에서도 심지어 진세이가 막 계속 푸시를 하더라고. 네. 가서 찍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막 이러더라고. 아, 그리고 여행에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 보면 재밌는 게 없잖아. 아, 그렇지 사실. 그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여기 와서 목이 물린 사람? 어, 저 있어요. 몇 번이나 물렸죠? 간지러운 부위만 물렸어. 너무 괴로운 부분. 어디 어디? 오른쪽 발 두 개. 코 물린 거 같은데 지금. 물린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질환, 어마어마한 질환이 하나 있죠. 말라리아죠, 말라리아. 예, 말라리아. 황열이나 사실 이런 것도 모기와 관련. 황열, 댕기 이런 것도 맞아요. 있지만 말라리아에 비하면은 좀 빛이 바래는 감이 있어요. 맞죠. 너무 유명하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라고 하면은 약간 남의 얘기 같은 느낌? 좀 있어도 약하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쵸, 뭐 강화도라던가. 그치, 위에, 위에. 좀 뭐 강화도나 네. 파주 이런 네. 곳에 일부 있고 대부분의 국토에서는 사실 말라리아가 호발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방부대 군인분들이 말라리아 예방 주사를 좀 맞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복무하셨던 분들은 얼마 동안은 헌혈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보면은 매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억 명? 1천만 명? 3억에서 5억 명가량의 환자가 말라리아에 매년 걸리는 생각보다 더 걸리네. 이 중에서 그럼 얼마가 사망을 할까? 지금 말라리아 약이 있습니다. 한 60% 사망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많이 죽는다고? 아직... 전 세계 인구가 아, 그러네, 그러네. 증가하기가 어렵죠. 10%. 아, 5%. 여기 5% 불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 정도 있지 않을까? 1%? 1%. 1%보다 조금 덜 사망합니다. 250만에서 300만 가까이. 아, 그래도 꽤 많다. 아. 근데 이게 심각한 게 이 중에서 유아, 5세 이하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코로나19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사망한 환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한 600만 명이에요. 근데 매년 200에서 300만. 매년 200만 이상씩 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질환이죠, 사실. 어떤 학자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인류의 절반 정도는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옛날엔 네. 더 죽었을 테니까. 그치.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많이 죽었지만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한 번 확 돌고 예. 없어지는 건데 말라리아는 매년 지속적으로 있는 건데 열 나는 병은 사실 엄청 많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열이 나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말라리아는 주기를 갖잖아. 3일마다 또는 4일마다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니까 이거를 기록을 했을 때 아 이거는 현대인이 봤을 때 말라리아였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상형 문자 점토판에서도 3일마다 열이 나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대개 죽는다. 그러니까 베다시대. 이건 인도입니다. 인도가 한 기원전 800년 전? 800년 전부터 한 기원전 1500년까지를 베다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 주기열 3일마다 또는 4일마다 발생하는 열의 병이 있고 이게 너무 무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 이집트죠. 이집트 장난 아니야. 차원이 달라. 얘네들은 뭐 기록이고 이런 거 아니야. 기원전 3200년 전 유물에서 말라리아의 항원이 검출이 됩니다. 와, 실제 항원이 검출돼. 얘네들은 기록 그런 거 보여줘. 말로 안 해. 그리고 투탕카멘 아시죠? 예. 왜 저래? 아는 거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 예. 이미지가 저는 그 꼬마신랑 이미지가 있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라오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관 투탁하면의 관. 그 파라오가 아마도 말라리아로 사망했을 거다. 이게 그리고 비단 서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야. 말라리아는 동양에도 굉장히 많은데 뭐 중국에도 이렇게 기록들이 다 있어요. 기원전 200년 정도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괴물, 악마 셋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악마 셋이 뭔가 물건을 하나씩 들고 있어. 뭘 들고 있을까? 말라리아의 주된 증상. 열. 열은 이제 뭘 들고 있을까? 불? 그래. 난로. 하나는 물통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 오한 확 떨잖아. 그리고 하나는 망치. 왜냐면 이게 맞으면 근육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망치랑 물통이랑 난로를 들고 있는 악마 세 명이서 묘사되는 병이 말라리아예요. 세 명이라는 게 또 3일에 한 번씩을 의미하진 않겠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치료를 어떻게 했을까? 기록을 막 뒤져보니까 인류는 그 시작부터 약을 썼대요. 말라리아 시작부터? 아니 그냥 인류의 시작부터. 이런 이론도 있어요. 만드는구나. 사람이 언어와 문자를 개발한 것은 의약품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결국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너무 필수적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떠한 증거들이 있냐면 심지어 원숭이들도 약을 써요. 노래기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막 발라. 그럼 이게 방충 효과가 있대. 자기들끼리 그게 계속 전해지는 거야, 그 지혜가. 사람들도 당연히 그걸 썼을 텐데 이게 어지간한 거면은 그냥 해보겠는데 자꾸 죽는단 말이야, 3일마다.
이게 뭔가 종교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뭔가 나쁜 게 들어온 거야. 얘를 내쫓아야 돼.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죠? 진생이가 봤단 말이야. 자기 친구가 열나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차면 족장님이 와서 머리 열어서 죽었어. 너무 무서워. 아 머리 안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안경이 머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떤 특정 국소 부위의 증상이 아니라 전신 증상이니까. 전신 증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 안경이 싫어하는 걸 한번 얘한테 먹여보자. 양파? 뭐 마늘? 아니 소똥. 소똥. 뭐 말똥 이런 똥 같은 것들 막 돼지 귀지 누가 봐도 더러운 거 그건 악마가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 악마도 싫어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다 싫어하지 우리가 싫어하니까 이건 악마도 싫어할 거야 라고 해서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먹입니다 와 진짜 싫겠다 이게 근데 무슨 고대 시대만 얘기가 아니고 이집트의 파피루스에도 돼 있어요 야 근데 그럼 왕도 막 이런 걸 먹었던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이걸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악령이 질리게 만들어서 떠나게 하는 거야 막 좋은 똥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좋은 똥이 어딨어 다 똥은 다 똥이지 똥을 먹으면 탈날 것 같은데 탈이 나지 많이 죽었겠지 근데 그게 되게 유구한 전통을 갖습니다 계속 내려와 이집트에서도 개선이 전혀 안 돼 왜 그걸 먹으면 나한테 심지어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버드나무 잎을 떼다 우리면은 이제 살리실산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걸 먹으면 열이 좀 낫고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죽을 것 같은 병이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똥 가져와 그래서 똥 먹이는 거야 계속 되다가 그리스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철학자이자 여기서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질환은 악령이나 귀신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다 자연 현상 똥 같은 거 먹이는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된다 허브를 모아서 이제 그런 걸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되면은 말라리아가 진작에 정복됐겠지 히포크라테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유명한 말이 약으로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쇠로 고쳐라 어? 그건 뭐야? 쇠로 고칠 수 없다? 아! 메스? 그러면 그러니까... 열로 고쳐라 열로 고쳤는데도 안 되면 이건 죽는 거다 칼을 들고 옵니다 이 새끼 열나네 약 먹었는데 안 되네 발목 대 발목 싹 그어 피를 빼 피를 빼면 열이 내려요 그러면 사망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 사망으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실제로 이 발열이 떨어지는 것을 구분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신 상태로 갔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열이 내리거든 일단 그래서 사열이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하나 자리가 잡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히포크라테스 말 듣고 칼로 쬐는데 자꾸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저거 못 믿겠어 원래 해왔던 전통 방법 똥 먹이는 게 이게 심지어 15세기 16세기까지도 유럽에서는 계속 성행이 됩니다 중세 유럽 한편에서는 이제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오죠 얘네들이 보니까 아 이게 늪지대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말라리아 잘 걸려 걔네도 영토가 넓었으니까 영토가 넓으니까 특히 이탈리아의 로마 얘네 수도가 원래 늪지대예요 로마가 이제 너무 강해지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오잖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유전적으로 말라리아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이제 인사 영입해서 와 훌륭하대 죽어 자꾸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한데? 왜 자꾸 죽지? 보니까 비가 오고 웅덩이가 고이고 하면은 자꾸 죽어 그래서 야 이거 웅덩이를 한번 메워보자 그래서 웅덩이를 막 메웠 이게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기인 줄은 모르고 모기인 줄은 몰랐지만 신기하다. 뭔가 웅덩이가 일으키는 병이라고 인식을 했었어 로마 사람들은 근데 이게 지금은 막 포크레인 하고 차로 돌아다니면서 웅덩이 보고 하지만 이때는 사람이 다 말 타고 다니다가 삽으로 하고 이렇게 되잖아 로마라는 제국이 아주 강성할 때는 어느 정도 한정된 지역에서는 가능했지만 로마가 쇠퇴해가면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거를 포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가 망할 듯 말 듯 망할 듯 말 듯 하면 되게 오래 가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분석에서 북방에 있는 민족 게르만이 쳐들어와 왔더니 목이 물었어 그래서 아 좀 따갑네 하는데 갑자기 열나고 막 죽어. 자꾸 죽어 아 그 퉁터벽 때문에 그러니까 걔네 만족들이 쳐들어왔다가 자꾸 죽어 그럼 다른 위주로 도망갔다가 또 왔다가 도망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라리아가 로마 입장에서는 폐해만 일으킨 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존속이 됐다 근데 이게 로마 입장에서 무조건 좋기만 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탈리아 저랑 같이 가봤죠 너무 좋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일 인상 깊은 박물관이 하나 있죠 바티칸 바티칸 베드로 성당 가톨릭 국가의 사실 수도라고 봐도 되잖아 그쵸. 가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에 이게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황은 로마 사람만 되나? 아니야 이게 외부에서도 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게 콘클라베 이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교황 선출하는 교황 선거기 흰 흰영기 나오는 거? 예. 경들이 다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수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선출이 될 때까지 해. 무기한이야 6개월도 하고 그래 모든 사람이 아마 일치해야 될 거야 일치해야 돼 그 사이에 자꾸 사망을 하는 거야
1048년에 선출된 교황 다마소 2세. 이분은 교황이 되고 불과 23일 만에 말라리아로 사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1590년 우르바누스 7세. 2주도 못 버텨. 말라리아 걸려서 사망해버려. 1623년에는 멈춰! 추기금 1원 중에 10명이 말라리아 걸리고 그 중에 8명이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라리아 진짜 치사율이 높았어. 하필이면 그 8명 중에 하나가 교황의 유력한 후보였어. 이게 사망을 해보니까 대혼란에 빠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언급한 사람 외에도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와 같은 유명한 교황들이 사망을 했고 우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10세기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은 교황이 한 13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22명은 확실하게 말라리아로 사망했다. 와 어마어마하네. 이 와중에도 치료가 되나? 안 돼! 그러다가 15세기에 어떤 시대가 열리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신앙로를 개축해. 이 사람들이 그냥 갔냐? 모기랑 같이 갔어. 아. 신대륙에도 말라리아가 번집니다. 그게 재앙의 시작이지. 15세기에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썰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더 활성화가 된 거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번진 거다라는 썰이 있는데, 어찌됐건 17세기에 군인들이랑 갔던 선교사가 전설을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기 전에 나 안데스 산맥 가서 죽을래. 신성한 곳에 가서 죽을래. 안데스 산맥을 올라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되게 쓰더래. 근데 그 물을 먹고 살았다. 이런 전설을 선교사가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개소리 하는구나, 이 새끼 또 돈 얼마 받으려고 이러니. 근데 그 전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이제 나무가 뭐야 봤더니 친코나라는 나무입니다. 친코나. 여기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약이 나와요. 퀴닌. 여기서 퀴닌이 나온 거야? 여기서 퀴닌이 나와. 이게 실제로 말라리아 치료제였던 거야. 오. 이 친코나 나무의 껍질이. 그래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데 17세기 중반에 장장 6개월 동안 걸쳐서 이루어진 콩클라베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죽습니다. 그럼 퀴닌을 미리 마신 거예요? 퀴닌을 일부러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먹었고, 여러분이 먹는 진토닉 중에 퀴닌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우와. 왜 그렇게 했냐? 미리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나무 껍질 주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사람들이. 특히 군인들 막 지금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안 먹어. 그래서 진토닉에 억지로 타서 먹인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에 있어서는 엄청난 진보고 엄청난 행운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중부. 여기는 밀림지대예요. 유럽 있으면 바로 밑이잖아. 여기가 북부 아프리카는. 여기는 되게 일찍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이 밑은 못 내려가는 거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으니까. 근데 이 퀴닌이 보급되면서 중부가 거의 100년도 안 걸려서 식민지화가 이루어지고, 인도도 인도의 아주 극히 일부 항구들만 식민지가 돼 있었거든요. 17세기 전까지는. 근데 이 퀴닌이 나오면서 인도의 그 광활한 땅이 영국이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라리아를 극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 이 퀴닌이라는 약이 세계 2차 대전까지도 계속 전략물자로 활동을 해요. 왜냐면 미군 같은 경우에 태평양 전쟁을 했는데 일본군이랑 미군이랑 되게 경쟁을 해서 이쪽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져갔던 게 얘네들은 말라리아 약이 있어. 그래서 이 퀴닌이라는 게 사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럼 말라리아가 정복이 됐냐? 안 됐지. 안 됐어. 왜 그렇죠? 안 돼요. 왜냐면 내성을 가져. 약제 내성을 나중에 금방 생겨. 그래서 퀴닌 이후로 뭐 클로로퀸도 나오고 설파독신 피리메타민도 나오고 뭐 맥클로퀸도 나왔는데 모두 다 내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놀라운 게 나와요. 뭐지? 노벨상을 받은 연구인데, 지금 신약들이 나와 있지만 퀴닌이 내성이 제일 적습니다. 천연약제가 제일 적어. 거의 없대요. 근데 퀴닌이라는 약이 이제 약하고 하니까 원래도 완치는 안 되니까 사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국에 있는 의학자가 자기네 나라 고서를 본 거예요. 맞아. 봤더니 2000년 전에 중국에서 사용하던 아르테미시아 애뉴아라는 약초,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쑥이에요. 쑥의 일종인데 이거를 먹으면 나았다는 기록이 있어서 한번 해봤더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내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데미산인이라는 약이에요. 좀 처음 들어봤어. 실험실에서는 내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임상적으로는 내성이 없어요. 우리 의대 다닐 때 이 약은 안 배웠죠? 굉장히 최근에 나온 약. 우리 의대 다닐 때 학생 때 없었어. 상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 우리 군의관 때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희망적으로 보급을 하지만 WHO에서는 오히려 말라리아를 정복하겠다라는 목표를 수정했어요. 조절하겠다. 내성이 계속. 왜냐면 이 약마저 실험실에서는 내성이 확인이 되니까 언젠가는 임상적으로도 확인이 될 테니까 말라리아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병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대부분 이게 또 가난한 나라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40억 정도가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GDP가 낮은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제초제 DTP인가? 문제되는 제초제
있잖아요. 그거를 엄청 대량 살포해서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게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 이건 사실 의학의 역사긴 한데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전 궁금한 게 이제 모기랑 말라리아와의 연관성을 알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말라리아가 모기 때문이다. 이건 20세기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말라리아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원충이거든요. 원충하고 비슷한 게 이제 뭐 기생충이 있죠. 지금도 WHO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생충학인데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파도 소리 들으니까 좋네. 몰디브 저는 괜찮겠죠? 이거 물린 거? 이틀 전에 진토닉 먹긴 했어요. 진짜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